안녕하세요. 24과입니다. 여러분, 24과 제주도에 가봤어요를 같이 공부해요. 자, 먼저 1강에서는 AV 아어여 보다를 공부해요. 그리고 2강에서는 DVK, 마지막으로 3강에서는 N 갔다를 공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본문을 들어봐요.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었어요? 제주도에서 찍었어요. 팅팅 씨는 제주도에 가봤어요? 아니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런데 봄에 갔어요? 네, 봄에 가면 꽃이 예쁘게 피어서 아주 아름다워요. 정말 그림 같아요. 꼭 한번 가보세요. 자, 여러분 본문 잘 들었어요? 그럼 1강에서 AV 아어여 보다를 같이 공부해요. 자, 지영 씨와 팅팅 씨가 이야기했어요. 팅팅 씨는 제주도에 가봤어요? 자, 여기 가봤어요가 있어요. 그 다음, 팅팅, 아니요? 아직 안 가봤어요. 자, 오늘은 이 가봤어요, 가보다 이것을 공부해요. 자, 여러분 여기는 어디예요? 맞아요, 옷가게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자, 여러분 옷가게에서 옷을 봐요. 그럼 갑자기 누가 이렇게 와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가세요!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입으세요. 자, 입으세요? 자, 입으세요는 안 돼요. 자, 이 옷을 입으세요. 자, 여러분, 이 옷 입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이 옷을 입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요. 왜요? 이 사람이 말했어요. 이 옷 입으세요. 고마워요. 집에 가요. 자, 으세요는 입어요. 끝.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행동해요. 그래서 입으세요. 말해요. 그럼 이 사람은 입어요. 행동해요. 끝. 그럼 이때 어떻게 말해요? 자, 이 사람은 점원이에요. 점원이 어떻게 말해요? 이 옷 한번 입어요. 예쁘면 사세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입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입다의 아어여 보다. 입다하고 아어여 보다를 썼어요. 입어보다. 그래서 으세요까지 입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입어보세요. 한번 입었어요? 잘 어울려요? 괜찮아요? 그럼 사세요. 어때요? 이 의미예요. 그래서 한번 입어보세요. 여러분 마트에 가요. 그럼 마트에서 맞아요. 아주머니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음식을 조금 줘요. 조금. 맞아요? 그리고 말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보다 드셔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알아요? 인삼이에요. 인삼. 인삼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도 한국에 와서 많이 사요. 인삼을 먹으면 건강해요. 그래서 인삼을 많이 먹어요. 여러분은 먹었어요? 자, 여러분 인삼을 과거에 먹었어요? 선생님이 말해요. 자,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이제 안 써요. 어떻게? 인삼을 먹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과거에 이 인삼 한번 먹었어요? 인삼
먹었어요? 경험이 있어요? 먹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진짜 인삼 먹어봤어요? 어땠어요? 자, 아오요 보다. 오늘 배우는 아오요 보다예요. 자, 여러분 제주도에 가봤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제주도에 갔어요? 여러분 경험이 있어요? 이 질문이에요. 자, 아니요. 안 가봤어요. 저는 과거에 제주도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가보다.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보고 싶어요. 경험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요? 또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가보고 싶어요? 맞아요. 뭐 유럽에 가보고 싶어요. 또 미국에 가보고 싶어요. 중국에 가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럼 한번 가보세요. 그럼 한번 가보세요. 자, 가보다에 으세요가 같이 있죠.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한국에 오면 인삼을 한번 먹어보세요. 자, 그럼 가다와 오다는 어떻게 쓸까요? 먼저 아와 오가 있어요. 그럼 아 보다가 돼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아어여서 여기에도 아어여 여러분 아어여요 그리고 아어여서 다 배웠어요. 맞아요? 그거하고 같아요. 방법은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가 가다에서 짠 플러스 아보다죠. 아보다. 그러니까 아와 아가 있어요. 어떻게? 가보다. 이렇게 써요. 맞아요? 자, 그 다음 먹다, 웃다. 그 다음 아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보다죠. 어보다. 자, 웃다. 웃다 어떻게 해요, 그럼? 자, 여기 우죠, 우. 우는 아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웃어 보다. 웃어 보다. 자, 여러분 친구가 항상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좀 웃어 보세요. 웃어요 한번 해요. 웃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웃어 보다. 자, 이번엔 요리하다, 공부하다. 자, 요리하다, 공부하다는 하다죠. 하다는 여러분 해요, 해서. 그럼 여기도 해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한국 요리를 요리해 보세요. 여기 세요. 또 한국 요리를 해 보세요. 이렇게 요리를 요리해 보세요.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 듣다 걷다는 뭐예요, 여러분? 받침이 디귿 받침이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맞아요. 리을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오여보다 어떻게? 듣다, 듣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쓰다. 쓰다는 으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으가 휙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써 보다. 맞아요? 선생님도 수업 전에 이 펜이 돼요 안 돼요? 한번 휙 써봐요.
써보다. 그 다음 부르다. 부르다 뭐예요 여러분? 철수야, 수지 씨, 여기요, 여기. 부르다죠, 부르다. 자, 또 부르다 뭐예요? 노래를 부르다. 자, 노래를 부르다. 자, 어떻게 써요? 르가 있어요? 그럼 리을과 리을 만나요.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러보다. 맞아요? 그래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 여러분 한번 볼게요. 타다는 어떻게 해요? 타다. 아죠. 아, 타. 보다. 배우다는? 배우보다? 맞아요? 여러분 이 아어 여는 어디에 갔어요? 그쵸? 뭐가 필요해 여기? 그럼 우어 뭐예요? 우어. 워죠. 워. 그래서 한번 배워보다. 배워. 배워보세요. 살다. 받침이 있어요. 아, 어떻게? 살아보다. 이렇게 쓰죠. 그 다음 자르다. 여러분 자르다. 머리를 잘라요. 르가 있어요. 그럼 잘라요 하네요. 잘라보다. 여러분 보통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여자들은 보통 어디에 가요? 맞아요. 미용실에 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 머리를 잘랐어요. 한번 질문해요. 머리 잘랐네요? 네. 한번 잘라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은 짧은 머리가 예쁠 거예요. 한번 잘라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마시다. 마시. 그 다음 그렇죠. 어보다죠. 그럼 시어네요. 시어 어떻게? 셔. 마셔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마셔 보세요. 자, 어떻게 바꿔요? 이해했어요? 여기는 한 번 더 꼭 확인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아어여요 그리고 아어여서를 공부했어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안 가봤으면 한번 갔어 보세요. 자,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틀렸어요. 자, 왜? 이 앞에 갔어 보세요. 아던였어. 안 써요, 여러분. 이 앞에 안 써요. 그럼 어디에 써요? 안 가봤으면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쓰죠. 왜? 면 뒤에 으세요. 자, 그 다음 예전에 한번 갔어봐요. 선생님 여기 과거. 그래, 여기에 아던엿을 썼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앞에는 아던엿을 쓰지 않아요. 어떻게? 예전에 한번 가 봤어요. 뒤에 써요. 자, 그럼 이거는 불고기예요. 자, 선생님이 말해요. 여러분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과거에 불고기를 먹었어요? 경험이 있어요? 안 먹어봤으면 한번 먹어보세요. 안 먹어봤으면 으면 한번 으세요. 먹어보세요. 지금까지 불고기 안 먹었어요. 그럼 한번 먹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AV 아어여보다 이해했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연습 문제를 같이 봐요. 네, 여러분 아어여보다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연습 문제를 봐요. 자, 남자와 여자 수지 씨와 철민 씨가 이야기를 해요. 자, 여자가 말해요.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자, 모르다. 그리고 사전 찾다. 사전. 여러분, 사전을 찾다. 어떻게 해요? 사전을 찾아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언제 사전을 찾아보세요? 모르다. 모르면 이렇게 쓰죠. 그래서 모르면 사전에서 찾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모르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자, 그다음 이 음식 맛있겠네요. 자, 이 여자가 음식을 봐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지금 봤어요. 맞아요? 지금 봤어요? 그리고 생각해요. 아, 이거는 맛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해요. 어떻게? 이 음식이 맛있겠네요. 자, 남자가 어떻게 말해요? 한번 먹어보세요. 한번 먹어보세요. 드시다.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그다음 옷이 예쁘네요. 자, 이옷 언제 봤어요? 지금 봤어요. 아, 옷이 예쁘네요. 자, 이 사람이 점원이에요, 철민 씨가. 아니면 친구예요. 어떻게 말해요? 야,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한번 입어보세요. 한번 입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자, 한국에서 어디를 여행했어요? 한국에서 어디를 여행했어요? 자, 철민은 과거에 여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제주도를 가다. 어떻게 말해요? 제주도에 가 봤어요. 제주도에 가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무엇을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꼭 하고 싶어요? 자, 대통령 또 만나다. 어떻게 말해요? 대통령을 꼭, 우리 꼭 배웠어요. 맞아요? 대통령을 꼭 만나보다 되죠. 만나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한국에 오면 누구를 만나보고 싶어요? 한국 배우, 또 한국 가수? 자, 선생님은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알았어요. 자, 이렇게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한번 대화를 봐요.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요. 뭐가 맛있을까요? 아, 뭐가 맛있을까요? 우리 을까요? 배웠어요? 맞아요. 을까요? 배웠어요. 자, 비빔밥을 먹어봤어요? 제가 질문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럼 한번 먹어봤어요? 아니요.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그럼 한번 어떻게? 먹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또 이번 방학 때 여행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 제주도가 좋아. 제주도에 과거에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제주도에 가 봤어요? 아니요.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가보지 못했어요. 저는 바빠서 가보지 못했어요. 자, 어떻게 해요? 그럼 한번 가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자, 그다음 3번. 요즘 몸이 안 좋아요.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사람 생각에 어떻게? 병원에 가 봤어요? 아파요. 그럼 병원에 가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 봤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요. 아직 병원에 안 가봤어요. 진짜요? 그럼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자, 그 다음. 내일 산에 가려고 해요. 이 사람 계획이 있어요. 날씨가 어떨까요? 궁금해요. 날씨 어떨까? 궁금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어떻게? 검색하다죠. 우리 검색하다 배웠어요. 맞아요?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어요? 날씨. 이렇게 딱딱딱 날씨. 검색해 봤어요? 아니요. 검색해 보지 않았어요. 그럼 한번 어떻게 말해요?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선생님하고 지금 연습 문제를 봤어요. 자, 아어요? 봤어요? 그럼
과거에 경험이 있어요? 이거 했어요? 질문이에요. 그리고 으세요를 만났어요. 으세요를 만나면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경험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뭘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꼭 하세요. 자, 오늘 1강은 여기까지 공부해요. 그럼 우리 2강에서 다시 만나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강입니다. 2강에서는 DVK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지영 씨가 말했어요. 봄에 가면 꽃이 예쁘게 피어서. 여기 피어서는, 자, 이게 꽃이에요. 꽃이 이렇게, 이 모양이 피다예요. 피다. 꽃이 예쁘게 피다. 피다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예쁘게 이렇게. 자, 이 개를 배울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누구예요? 선생님 아들이에요. 선생님 아들. 자, 어때요, 여러분? 귀여워요? 귀여워요. 자, 선생님이 아들한테 책을 읽어줘요. 자, 책을 읽어요, 여기서. 자, 책을 읽어요.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책을 읽어요.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하고 늑대가,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맞아요. 소리가 커요. 그쵸? 커요. 그래서 여기엔 크다 플러스 개. 크게 읽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옛날에 산에 호랑이하고 늑대가 살았어요. 자, 선생님은 책을 읽어요, 안 읽어요? 맞아요. 책을 읽어요. 그런데 어때요? 작아요. 맞아요? 소리가 작다. 작다. 개. 책을 작게 읽어요. 이렇게 돼요. 책을 작게.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해요. 자, 우리 아들,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어요. 자, 선생님 아들 어떻게 해요? 맞아요. 웃어요. 하하하 호호호 웃어. 자, 선생님이 어떻게 읽었어요? 맞아요. 재미있다 개. 재미있다 선생님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들이 웃었어요. 이 개예요, 여러분. 이 읽어요를 설명해요. 읽어요를 말해줘요. 크다 개, 크게 읽어요. 작다 개, 작게 읽어요. 재미있다 개, 와,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럼 여러분도, 자, 이런 경험이 있죠. 자,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맞아요. 지금 데이트를 해요. 데이트. 여러분, 이 여자가 여러분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자,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음식을 먹어요. 이 여자, 자,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맛있게 먹어요. 좋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게 먹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남자가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먹어요? 맞아요.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담고 또. 뭐예요, 여러분?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요, 지금? 예쁘게 먹어요죠. 지금 먹어요예요, 여러분. 먹어. 그런데 어떻게? 예쁘게. 먹어요도 예뻐 보여요. 예쁘게 먹어요. 이렇게. 자, 또
즐겁게 먹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친구예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야기. 이야기해요. 어제 뭐 했어? 하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즐겁게 먹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먹어요. 맞아요. 그런데 음식을 어떻게? 이 사람이 너무 멋있어요. 그럼 조금 예쁘게. 또 이 사람이 편해요. 친구예요. 그럼 이야기해요. 즐겁게. 또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그래서 맛있게 먹어요. 예쁘게 먹어요. 즐겁게 먹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은 이 머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여러분 이 어떻게를 배웠어요. 여러분은 이 머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짧게 자르고 싶어요. 여러분 자르다가 지금 AV예요. 맞아요? 짧게 자르다. 짧아요, 개. 짧다, 개. 짧게 자르다요. 짧게 자르다. 자. 무서워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에요. 자, 여러분 머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짠짠 짧게 탁 자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DV개를 어떻게 써요? 볼게요. DV개죠. 길다, 예쁘다, 어떻게? 길게, 예쁘게. 개 있어요? 개? 그럼 끝. 편해요.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은 오늘 DV개를 배웠어요. 하지만 전에 DV개하고 방법이 비슷해요를 배웠어. 뭐? 많이, 천천히, 쉿, 조용히, 깨끗이, 멀리, 열심히, 빨리. 이 단어는 개를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밥을 많게 먹어요. 이 많게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어떻게 써요? 저는 밥을 많이 먹어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이렇게 AV가 있어요. AV. 자, 여기 AV가 있어요. AV 앞에 AV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DV개. 그래서 보통 여기에 AV가 자주 나와요. V도 괜찮아요. DV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보통 AV를 써요. 하지만 이 많이, 천천히, 조용히, 깨끗이, 멀리, 열심히, 빨리는 여러분이 외우세요. 외우세요. 이건 중요해요. 이거는 이렇게 개로 써요, 안 써요? 개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천천히, 뭐 조용히 이렇게 써요.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다. 이 어떻게도 DV개예요. 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까지 같이 공부하세요. 자, 여러분이 DV개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맞아요. 여기에 이 단어 외워요. 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도 외워요. 자, 외워요 중요해요. 꼭 외우세요. 자, 볼게요. 그 다음 맛있다가 있네요. 맛있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돼요, 안 돼요? 이건 돼요. 그렇죠, 돼요. 그런데 맛있게 입어요. 옷을 입다. 맛있게 입어요. 선생님, 여기 AV예요. 맛있다는 DV. DV, 개, AV.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이 문장은 여러분이 생각해요. 여러분, 입다. 입다는 옷을 입다요. 맞아요? 옷을 맛있게? 맛있게 어떻게 입어요? 옷을 이렇게 먹어요?
이 단어와 이 단어는 어울려요? 아니요, 어울리지 않아요. 같이 쓰지 않아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까지 DVK를 이야기했어요. DVK 뒤에는 보통 AV가 와요. AV를 이야기해요, 설명해요, DVK 이렇게 써요. 여러분, 오늘 소개팅을 해요. 오늘 남자친구를 만나요, 여자친구를 만나요. 그럼 여러분은 옷을 어떻게 입어요? 맞아요. 예쁘게 입어요. 맞아요? 자,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럼 여러분은 옷을 어떻게 입어요? 시원하다, 시원하게 입어요. 반바지, 반팔 티셔츠 이렇게 입어요. 맞아요?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입어요? 따뜻하다 배웠어요? 따뜻하게 입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DVK, 우리 개 꼭 기억하세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 문제를 봐요. 자, 여러분 DVK 잘 이해했어요? 자, 그럼 우리 연습 문제를 같이 봐요. 자, 먼저 보기를 보세요. 옷, 싸다, 사다. 여러분 싸다는 DV, 그 다음 사다는 AV예요. 자, 옷을 샀어요. 그런데 옷이 싸요. 싸요, 샀어요. 어떻게 말해요? 싸게 샀어요. 싸게 샀어요. 자, 백화점에서 세일을 해요. 세일을 해서 옷을 싸게 샀어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노래 크다, 듣다, 말다. 이거 말다 뭐예요, 말다?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지 말고 으세요. 맞아요? 그때 말다 배웠어요. 그러면 듣다 말다 어떻게 써요? 듣지 마세요. 이렇게 쓰죠. 자, 들어요, 여러분.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노래를 크다 개가 되겠죠. 크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옆 사람이 음악을 들어요. 이어폰이 있지만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요, 여기 도서관이에요. 노래를 크게 듣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먼저 갔네요. 자, 그 다음 자, 주말 집 편하다 쉬다. 자, 어떻게 할까요? 주말은 시간이죠. 그럼 시간은 집은 자, 편하다 쉬다가 있네요. 그럼 편하다 DV, 쉬다 AV. 그럼 어떻게 해요? 쉬다 어떻게 쉬어요? 여러분 이렇게 쉬죠. 소파에서 편하게 쉬다. 어떻게 말해요? 주말에 집 뒤에 뭐? 에서죠. 왜? 장소에서 액션 AV. 주말에 집에서 편하게 쉴 거예요. 맞아요? 뭐 집에서 주말에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뭐 괜찮아요. 이 쉴 거예요는 나. 저는 주말에 집에서 편하게 쉴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요. 자, 그다음 오늘 옷 멋있다 입다. 자,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른 날하고 달라요. 조금 멋있어 보여요. 왜요? 오늘 옷을 DVK AV 어떻게 입었어요? 오늘 옷을 멋있게 입었어요. 그래서 와, 오늘 옷을 멋있게 입었네요. 여기 네요. 언제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옷을 멋있게 입었네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그저께 불고기 맛있다 먹다. 어떻게? 그저께 불고기를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도 항상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다. 자, 확인하세요. 자,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수지 씨와 철민 씨. 자, 수지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도 일찍 일어났어요? 자, 오늘 30분 늦다 일어나다. 30분 늦다 일어나다. 자, DV, AV 어떻게? 늦게 일어나다. 자, 지금 일어나요? 아니에요. 과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30분 늦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말하죠. 늦게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자, 이 사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다. 왜요? 바지 싸다 사다. 어? 싸다 사다. 뭐예요, 여러분? 싸게 사다. 자, 싸게 사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아요. 왜요? 샀어요. 사서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샀어요? 싸게 사서 기분이 좋아요. 바지를 싸게 사서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도 바지를 싸게 사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아, 맛있다. 드시다. 여러분이 드시다가 뭐예요, 여러분? 먹다죠. 그럼 어떻게 말해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맛있게 드세요. 보통, 여러분이 요리를 했어요. 친구에게 그 요리를 줘요. 어떻게 말해요? 이거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대답은? 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 여자가 질문해요. 한국어 수업이 어때요? 선생님이 가르쳐요. 맞아요?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요. 가르쳐요. 어떻게? 재미있다. 재미있다 가르치다. 어떻게 말해요? 재미있게 가르쳐요. 선생님이 재미있게 가르쳐요. 선생님이 재미있게 가르쳐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한국어 수업이 어때요? 지금 어때요? 선생님 지금 재미있게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재미있게 가르쳐요?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자, 그럼 여기. 자, 수지 철민 오늘 멋있다 입다. 자, 철민이 고마워요. 자, 왜 고마워요 했어요? 지금 좋은 말을 했어요. 좋은 말. 어떻게 말해요? 오늘 입었어요. 멋있게 입었네요. 이렇게 말하죠. 오늘 멋있게 입었네요. 오늘 멋있게 입었어요. 멋있게 입었네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죠. 자, 이번에는 대화예요. 오늘 누가 제일 늦었어요? 자, 선생님 잘못해요. 오늘 누가 제일 늦었어요? 누구? 누구? 지영 씨가 제일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늦게 왔어요죠. 늦게 왔어요. 자,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좀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세요. 자, 여기에 필요한 건 개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조용히 배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조용히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조용히. 여기선 DV 개가 아니에요. 조용히. 그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다음 3번. 미키 씨 머리가 짧아요. 어제 미용실에서 짧게 잘랐어요. 우리 아까 했어요. 짧게 잘랐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옷을 샀네요. 이거 비싸요? 아니요. 세일이라서 어떻게 샀어요, 여러분? 재미있게 샀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맛있게 샀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싸다게
샀어요. 어떻게 말해요? 싸게 샀어요. 이렇게 써요.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DVK 공부했어요. 여러분도 이제 AV를 말해요. 그때 개를 같이 넣어서 문장을 말하세요. 더 한국어를 잘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린 다음 강에서 만나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3강입니다. 여러분 3강에서는 N 같다 그리고 본문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N 같다를 같이 봐요.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알아요? 여기는 홍대 클럽이에요. 여러분이 한국에 오면 아마 홍대에 갈 거예요. 홍대에 가면 클럽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춤을 추러 갈 거예요. 선생님 반 학생들은 많이 갔어요. 자, 이렇게 지금 같이 춤을 추러 갔어요. 자, 오늘 이 사람들은 처음 같이 갔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이 자, 세실 씨를 보세요. 우와, 세실 씨가 춤을 아주 잘 춰요. 여러분은 지금 세실 씨를 보고 어떻게 말해요? 세실 씨 춤을 정말 잘 추네요. 자, 맞아요.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우와, 춤 정말 잘 추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요. 우와, 댄서. 댄서예요, 댄서. 이 사람은 댄서야, 댄서. 진짜 너무너무 잘 춰. 여러분, 춤을 잘 추는 사람. 춤을 잘 춰요.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댄서죠, 댄서. 자, 그래서 춤을 정말 잘 추네요. 댄서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 N 같아요. 이 사람은 댄서예요? 아니에요. 학생이에요, 학생. 학생. 댄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춤을 너무 잘 춰요. 그래서 댄서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댄서 같아요. 춤 정말 잘 춰요. 댄서 같아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지영 씨예요. 여러분, 지영 씨가 지금 기타를 쳐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노래 정말 잘 불러요. 노래 정말 잘 부르네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잘해요.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 여러분, 직업이 뭐예요? 가수죠, 가수. 그럼 N 같다. 어떻게 말할까요? 노래를 잘 부르네요. 가수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사람 가수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이에요. 하지만 노래를 정말 잘 불러요. 그래서 가수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럼 N 같다. 여러분, 어떻게 써요? 조금 이해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무섭다. 무섭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해요? 무섭다. 자, 선생님은 먼저 동물을 생각했어요. 자, 동물 중에서 호랑이, 토끼, 소. 토끼. 쇽쇽. 토끼. 소는 자, 호랑이, 토끼, 소 있어요. 여러분, 어느 동물이 무서워요? 맞아요. 호랑이가 무서워요. 선생님도 생각하고 여러분도 생각해요. 호랑이가 무서워요. 자,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호랑이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아, 저 사람 호랑이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호랑이 같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선생님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호랑이 같아요? 아니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 호랑이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호랑이 같아요? 아버지가 호랑이 같아요? 또 어머니가 호랑이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항상 이거 해! 너! 이러면 아버지가 무서워요? 아버지가 호랑이 같아요? 또 어머니가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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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항상 화가 났어요. 공부해요 말해요. 아, 어머니가 진짜 호랑이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요. 그렇게 호랑이 같다. 호랑이 같아요.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우리 연습해 봅시다를 같이 공부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말해요를 같이 봐요. 자, 먼저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남자는 뭐예요? 가수죠. 자, 이 여자가 노래를 아주 잘해요. 노래를 잘해요. 그럼 이렇게 노래를 잘해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요? 노래를 잘해서 가수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자, 이 사람은 가수예요? 가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노래를 잘해요. 가수도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가수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이 여자. 이 여자는 요리를 잘해요. 하지만 이 여자는 요리사예요? 요리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해요. 아, 요리사? 요리 잘해. 요리사? 요리 잘해. 요리 잘해. 요리 잘해요. 요리사. 그럼 요리사 같아요. 아, 요리를 잘해요? 요리사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요리를 잘해서 요리사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얼굴이 귀여워서. 자, 이 여자 지금 얼굴이 귀여워요. 한국에서는 토끼를 귀엽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토끼 귀여워요. 그래서 귀엽다, 토끼. 그럼 어떻게? 얼굴이 귀여워서 토끼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진짜 얼굴이 귀여워서 토끼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귀여워서 토끼 같아요. 여러분 나라에서 토끼가 안 좋아요? 나쁜 동물이에요? 그럼 토끼 같아요? 안 써요. 하지만 한국에서 토끼 같아요? 괜찮아요. 얼굴이 귀여워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끼 같아요. 얼굴이 정말 귀여워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뭐예요?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날개가 있죠. 슉슉슉. 그리고 여기에 띵. 자, 우리는 천사 이렇게 말해요. 천사. 천사. 자,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여러분? 천사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점수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럼 어머니는 항상 어때요? 여러분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럼 어머니가 우리 딸 공부 잘했어. 이거 먹어. 이거 천사 같아. 다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럼 어머니는 맞아요. 호랑이 같아요. 무서워요. 어떻게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요. 그럼 천사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천사는 어때요? 친절해요. 착해요. 맞아요? 그래서 천사 같아요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기분이 좋으면 천사 같아요. 이렇게. 자, 다시. 자, 이 남자. 여러분 이 남자 어때요? 여기 코도 쫙 이렇게 코. 이 남자 멋있어요? 자, 이 남자는 얼굴이 아주 잘생겼어요. 얼굴이 멋있어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자,
여러분, 멋있어요. 멋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배우 이렇게 이야기해. 배우. 배우가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말해요, 그럼? 맞아요. 아주 잘생겨서 배우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배우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배우 같아요.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맞아요. 기분이 좋아요. 왜? 아, 여러분 예뻐요. 여러분 잘생겼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앤 같다를 배웠어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동물의 이미지, 동물의 의미가 있어요? 그걸 같이 넣어요. 또 천사, 또 이렇게 배우, 어떤 직업 있어요? 직업 같아요를 넣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요. 아주 아주 그것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엥 같다. 여러분 꼭 다시 확인하세요. 여러분, 24과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24과에서 우리 아어여 보다 그리고 DV 개 그리고 조금 전에 맞아요. 엔 갔다까지 공부했어요. 자, 이세 가지를 모두 이해했어요? 그럼 본문이 쉬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먼저 본문의 단어를 같이 공부해요. 자, 피다. 여러분, 피다는 선생님이 처음 1강에서 이야기했어요. 피다는 이 꽃. 자, 이게 꽃이에요. 꽃이 이렇게 돼요. 이게 피다예요, 피다. 그래서 꽃이 피다.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샨. 그러면 이게 어떻게? 쇼. 이렇게. 여기에 이게 슉 이렇게. 꽃이 피다. 이렇게. 자, 여러분 한국에 와요? 언제 꽃이 많이 폈어요? 알아요? 언제 많이 꽃이 폈을까요? 봄에 와요. 그럼 꽃이 많이 폈어요. 여러분 봄에 꼭 한국에 놀러 오세요. 자, 그 다음 꼭. 선생님 지금도 꼭 이야기했어요. 꼭은 우리 전에 배웠어요. 꼭은 이거 해요. 안 해요? 안 돼요. 이거 하세요. 하지 않아요? 안 돼요. 이거 하세요. 꼭 하세요. 이 꼭이죠. 여러분, 한국에 와요. 무엇을 꼭? 무엇이 꼭 있어요? 맞아요. 여권. 여권을 꼭 가지고 와요. 여권이 꼭 있어요. 여권이 없어요? 안 돼요. 맞아요. 이렇게 꼭이에요, 꼭. 자, 피다하고 꼭. 오늘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본문을 들어요. 자, 지영 씨가 지금 제주도에 갔어요. 자, 제주도 사진이에요. 자, 지영 씨가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잘 들어봐요. 24과 제주도에 가봤어요?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었어요? 제주도에서 찍었어요. 팅팅 씨는 제주도에 가봤어요? 아니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런데 봄에 갔어요? 네. 봄에 가면 꽃이 예쁘게 피어서 아주 아름다워요. 정말 그림 같아요. 꼭 한번 가보세요. 자, 여러분, 대화 잘 들었어요? 누구하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팅팅 씨하고 이야기했어요. 자, 지영 씨는 어디에 갔어요? 제주도에 갔어요. 팅팅 씨는 제주도에 가봤어요? 맞아요. 아니요. 아직 안 가봤어요. 자,
제주도. 팅팅 씨는 이 사진을 봤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그림 같아요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은 사진이에요, 사진. 그림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림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림 좋아해요? 그림을 봐요. 그럼 너무 잘 그렸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뻐요. 그래서 그림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따라 읽어요. 자, 먼저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었어요?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었어요? 제주도에서 찍었어요. 팅팅 씨는 제주도에 가봤어요? 제주도에서 찍었어요. 팅팅 씨는 제주도에 가봤어요? 아니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런데 봄에 갔어요? 자, 아니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런데 봄에 갔어요? 네. 봄에 가면 꽃이 예쁘게 피어서 아주 아름다워요. 네. 봄에 가면 꽃이 예쁘게 피어서 아주 아름다워요. 꽃이 예쁘게 피어서 예쁘게 피다. 그 다음 정말 그림 같아요. 정말 그림 같아요. 꼭 한번 가보세요. 꼭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선생님은 제주도에 네 번 갔어요. 항상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세요. 알았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을 해요. 자, 팅팅과 지영의 대화, 전주 한옥마을. 여러분, 전주 한옥마을은 자, 이렇게 여기 서울 이쪽에 가요. 여기에 전주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한옥, 한옥은 맞아요. 한국 전통 집이에요. 한옥 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전주 한옥 마을 해요. 여기에 가요. 여러분 한복을 빌려요. 한복을 빌려서 입고 구경을 해요. 아주 재미있어요.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볼 것도 많아요.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자, 그 다음 가을, 봄, 여름, 가을. 자, 이것을 넣어서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팅팅, 여러분이 지영이에요.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었어요? 자, 먼저 전주 한옥마을, 그 다음 어디? 전주 한옥마을 그대로 있죠. 전주 한옥마을에 가봤어요. 자, 시작! 전주 한옥마을에서 찍었어요. 팅팅 씨는 전주 한옥마을에 가봤어요? 아니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런데 가을에 갔어요? 자, 가을. 여러분, 단풍. 단풍 알아요? 가을에 여러분, 잎, 나뭇잎 색이 변해요. 빨간색, 노란색으로 변해요. 그것을 단풍 말해요. 여러분이 가을에 한국에 와요? 봐요. 단풍, 예쁘게 들다. 여기서 단풍은 들다 같이 이야기해요. 단풍이 들다. 단풍이 하다? 이렇게 안 해요. 단풍이 들다요, 들다. 단풍이 들다, 색이 변해요. 자, 어떻게 말해요? 자, 먼저 가을, 그 다음 단풍이 예쁘게 아오여서 들어서. 자, 시작! 네, 가을에 가면 단풍이 예쁘게 들어서 아주 아름다워요. 정말 그림 같아요. 꼭 한번 가보세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팅팅과 지영, 여러분이 팅팅이에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강원도 태백.
자, 강원도 태백은 자, 여기. 여기에 산이 많아요. 강원도 태백은 이쪽 산에 산이에요. 산. 높은 산이 많아요. 자, 여기 강원도 태백. 자, 볼게요. 여러분이 시작이죠. 시작.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었어요? 어디에서 찍었어요? 강원도 태백. 강원도 태백. 자, 강원도 태백에서 찍었어요. 팅팅 씨는 강원도 태백에 가봤어요? 자, 여러분. 아니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런데 겨울에 갔어요? 자, 눈이 내리다. 여러분 배웠어요? 맞아요? 자, 할게요. 네, 겨울에 가면 눈이 예쁘게 내려서 아주 아름다워요. 정말 그림 같아요. 꼭 한번 가보세요. 자, 여러분 잘 따라했어요? 또 잘 이야기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이 24과에서 1강에서는 뭐예요? AV 아어여 보다. 또 2강에서 DV 개. 마지막으로 3강에서 N 갔다. 그리고 본문을 공부했어요. 자, 여러분 본문은 항상 연습하세요. 그리고 이번 24과에서 배운 문형 꼭 다시 확인하세요. 그럼 우리는 25과에서 다시 만나요.